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효 약선 연구원 황세란입니다. 예, 저는 김국순입니다. 예. 예.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보니까 여름날 시원한 걸 소개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뭐 드십니까? 오늘은 소나기가 와가지고 약간 시원한데 여기는 안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좀 덥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날 이렇게 이제 콩국으로 뭔가 준비를 하셨어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오실 때 콩국이면 하나만 가져오지 뭘 가져오셨나 했더만 두 개의 종류가 다릅니다. 예,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예. 갑자기 생각을 했어. 예, 콩 메밀국수를 준비를 하고 또 그 우물을 뭐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내주신 고혈압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. 이거 뭐 저기 콩은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에스트로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? 다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, 그죠? 이소폴라본. 예, 네, 이소폴라본도. 예, 예. 이소폴라본이 예. 에스트로겐하고 예. 구조가 같아가지고 예.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예. 한다. 그리고 예. 또 더운 여름에 예. 이게 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아마 영양적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고 또 메밀은 여러분들 이거 더울 때 우리 메밀 뭐 전이라든지 모밀국수도 선생님 메밀에 그렇습니다. 많이 먹잖아요, 그죠? 네, 예,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거 혈압도 내리고 저기 그 고지혈증도 예방을 하고 동맥경화도 예방을 하고 다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저는 좀 이렇게 급하게 한 거지만 선생님이 내주신 그런 과제에 적당하다고 예, 그래서 네. 좀 기뻤습니다. 그리고 네. 뭐 우리가 항상 이런 콩국수 같은 데는 오이가 올라가는데 오이도 이 여름에 청열해서 예, 이거 더위도 식히고 예, 여름을 예, 그러니까 열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조금 적합하지 않나. 예. 그리고 또 여기에 부족한 영양분이 요 완제품 예. 영양의 완제품인 이 계란이 요거 뭐 맥반석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약간 이 부은 요 지금 계란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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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영양적으로도 오늘 좀 부족하지만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예. 혼자서 그렇게 자찬을 예.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, 영양적으로는 우수하고 내가 만든 건 부족하지만은 예. 뭐 그것도 겸손하시게 예. 영양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실까요? 예. 여기 보시면은 메밀하고 국수를 해가지고 여기 맥반석 그 달걀 구이입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예. 자 이렇게 있고요. 자 여기 이제 그 오이하고 예. 그럼 제가 이렇게 조금만 한번 메밀국수를 오늘 우리 국산 대두를 삶아서 예, 예, 예. 가는 중에 네. 국산 깨 네. 볶은 것까지 좀 더 고소한 거 영양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예. 같이 갈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거, 고소합니다. 아 볶을 예. 때 예, 예, 예. 그거 깨도 넣어가지고 예, 아 볶은 게 아니고 갈 때 예, 깨도 넣고 예, 그래서, 아 그렇습니까? 예, 그러면 국물을 선생님 요거는 네. 얼음이 조금 해서 요거는 예. 국물을 예. 한번 드셔보시고 예, 괜찮습니다. 아까 얼음이 예, 볼까요? 예. 자 제가 국물을 아 조금 아, 정말 고소하다. 고소하고 맛있죠? 예. 아 고소하다. 예. 저는 솔직하게 옛날부터 콩국은 안 좋아했습니다. 왜 안 좋아했냐? 소화가 잘 안 됐어. 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콩국을 먹으면은 막 그냥 아유 뭐 먹는가 보다 남들이 먹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잘 먹습니다. 왜냐? 유인균 듬뿍 넣고 먹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리는 없어요. 의외로 죄송합니다. 제가 가리는 게 많았습니다. 많았지만은 예 그 안 먹었던 게 참 많아요. 근데 요즘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습니다. 못 먹습니다. 자, 이거 제가 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건 메밀국수입니다. 이거 막 굉장히 부드럽게 삶겼네요. 예. 메밀국수고요. 자, 이거는 한천. 예, 우무입니다. 우무입니다. 이게 이제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이죠. 한천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국수처럼 해놨네요.
예, 야, 삼치는 정말,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. 칼로리가 0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, 칼로리 여성들 없이. 다이어트에 예. 저는 요, 오늘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그런 식품이죠. 예, 예. 또 먹어보겠습니다. 튼실튼실한데요. 예. 여기다가 소금만 조금 더 넣어주면 예, 소금 원생님 이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김에 맞춰서 예, 맞춰서 드시라고. 아, 예.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요의 주거는 콩국입니다. 콩국에 그냥 일반 콩국보다 깨를 넣고 가니까 고소함이 굉장히 많이 입안에 남습니다. 거기다가 깨 이제 깨를 넣은 데다가 또 이제 유인균으로 발효한 소금 예. 그것도 넣고요. 네, 예, 예. 완전 예. 우리가 똑 같은 모양이 있고 같은 그 이렇게 음식이 있어도 다 같은 게 아니랍니다. 여러분들 여름에 유인균으로 발효한 예, 소금 넣고 네. 또 콩국 만들어서 깨 넣고 갈아가지고 또 유인균 좀 넣고 이러면은요 네. 저처럼. 네. 예, 잘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었었던 거고 소화 잘 되면 뭐든지 먹습니다. 이제는 소화하고는 소화된다 안 한다고는 저는 이제 요즘 거리가 없습니다. 아, 예. 오늘 멋진 작품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